유튜브에다가 PT 봉선생을 치면 이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목록에 들어가면 예, 학부모님 영어 가이드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뭘 올렸냐면 쭉 이렇게 내려와 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거 있죠? 영어 도서관 어학원에 다니는 이렇게요. 빨리 Small. I'm the teacher to learn English is 이 친구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이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 친구 오늘 제가 토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학부모님한테서 자꾸 전화가 와요. 우리 아이는 4학년, 5학년인데 다른 학원에서 영어를 적응하지 못했다. 진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해석 잘할 수 있냐라고 이런 부모님들이 자꾸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 영상을 계속 열리고 올리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도 이해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영어 학원 가면 나는 우리 학원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부모님들이 많은 다른 학원에 돌아다니면서 속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도 와서도 뭐라고 할까요? 의심이 쌓이는 거죠. 왜 다른 학원에서 잘한다고 했는데 못했거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저랑 수업을 한지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한 달하고 한 두세 번 갔거든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나도 못했던 우리 친구가 한달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얼마나 실력이 향상이 되었는지 한번 증거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학년이지? 저희 이제 4학년이요. 4학년이죠. 이름은 밝히지 말자. 네. 4학년인데 우리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이걸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 친구가 잘 읽는 영상. 근데 해석을 하라면 해석을 못한 영상이었죠. 우리 그 친구야, 우리 니 처음에 왔을 때 이거 해석했었냐? 저요? 5분만 해석했죠, 이거? 이거 그래. 5분만 해석, 나머지는 전부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봐볼까? 한번 넘겨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그 구문독해 책이죠. 이렇게 사갖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야, 이 선생님이랑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 저희 이제 한달좀 좀 이제 됐죠? 한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쓰게 하죠. 저는 항시 이렇게요. 한달 정도 공부를 이렇게. 비어있는 데도 있고, 비어있는 데는 제가 반복을 해서 계속 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도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나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볼펜 이제 안 써져 있는 건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줬던 겁니다. 이렇게. 약간 빨리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했죠? 투부정사 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 그럼요. 이런 식으로 조동사. 이렇게. 말해봐, 조동사. 친구야, 이렇게 선생님이랑 한달 정도 공부했는데 해석이 돼, 안 돼? 되죠, 많이. 선생님이 문법 시켜, 안 시켜? 선생님, 문법? 시킬 때도 있죠. 어떤 문법을 시켰지? 분석. 그 문법이 아니야. 그 문법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아.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친구가 쭉 넘겨볼게요. 좀 많이 접속사도 이렇게 쭉 하고. 한달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두달 과정이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접어진 건 숙제고요. 이렇게. 분사까지 했어요, 분사. 근데 약간 아직 익숙치 않거든요, 분사를. 분사, 그거가 늦지 않아요? 분사가 뭐지, 분사가? 분사 해석 어떻게 하지? 분사요? 뭐뭐든. 아니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고 있네? PP가 뭐뭐 되니지. 아, 맞아.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가 그렇게 투투용법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쭉.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 하면 이제 이 책이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우리 친구가 얼마나 해석이 잘 됐는가. 처음에 줬던 거, 이거 한번 해석시켜볼까요? 친구가 이거 간단하게 해석해볼까요? 해석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 아직 한달 정도뿐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이. 한번 해보자. 해석. 시작. 나는 찾았다. 그 방이 더러운 걸. 잘했어, 2번. 그 남자는 도체를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3번. 그 간호사는 병원 안에 있는 보지 못했다. 그가 담배 피는 걸. 잘했어, 4번. 나의 선생님은 나 옆에 있는 도움된 동사인데, 아 헬프는. 도왔다. 나의 베프가 푸는 걸 문제를. 잘했어, 5번. 5번은 저번에 했었으니까 건너뛰자. 6번 가자, 6번. 배우는 것은 영어를 그 선생님에게 매우 흥미롭다. 잘했어, 7번.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8번. 있다, 아니, 없다, 물이 물통 안에. 잘했어. 9번 갑시다, 9번. 있다, 약간의 물이 물통 안에. 자.